네, 안녕하세요. 오유재입니다. 오늘은 HP 9010 제품인데, 쓰다 보면은 액정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HP 정품이 아닌 칩이 감지됨. 이렇게 해서 인식이 안 되고, 멈춰서 더 이상은 작동이 안 됩니다. 이럴 경우는 이쪽이 백 표시가 있어요. 이쪽이 요새인데, 누르면은 이렇게 요 위치가 소프트 메뉴가 뜹니다. 이 상태에서 눌러서 인포메이션 메뉴에서 오케이 내 쭉쭉 내려보면은 펌웨어 버전이 나옵니다. 그리고 펌웨어 버전을 확인해서 이 최신 펌웨어면은 HP에서 무한잉크 유칩을 인식 못하게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. 그럴 경우는 칩을 바꿔야 돼요. 칩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. 안쪽에서 빼서 보면은 이 안쪽이 4개의 무한잉크 유치칩이 있습니다. 금속 부분. 이 칩을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. 최신형이 안 나왔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무칩 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. 이 칩이 없는 유칩 기기에 한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